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콩나물입니다. 이게 무엇인지 아시죠? 염자, 잘 자라고 있죠? 여기 보면, 싹도 나는 것 같죠? 보면, 새순도 그래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두 개를 심었는데, 이건 큰 두부판 있죠? 판. 여기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죠? 커요, 얘가. 예. 여기에서 이렇게, 사실 약간 구석진데예요. 구석진데인데, 뭐, 아직은 뿌리 내리고 할 때까지는 뭐, 따뜻한 데 어디 있어도 염자가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잎이 두꺼운 아이들이 추위에 약하더라고요. 그저 물을 많이 머금고 있으니까. 저 여기서 이제, 추수 왔을 때, 밑에 밑장에 있는 아이들은 주로 많이 떨어지고 새순들을 내면서 그렇게 뿌리를 내리면서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제가 한번 올립니다. 얘보다 좀더 먼저 심었던 애들. 짜잔. 예, 스티로폼 박스에 여기 잔뜩 심었죠. 예. 잔뜩 심었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새순들이 나고 있죠. 새순들이 쫙 나고 있습니다. 많죠? 얘들이 나중에 다잘 자라면 대단하겠죠. 중간중간에 그 옅은 색깔들은 새잎들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옅은 색깔들, 이렇게 옅은 색깔들은 여기에서 안착을 해가지고 이제 안장을 찾아서 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한 번씩 가끔가다 몇 주에 한 번, 몇 주, 한 번, 두번 정도 제가 물 뿌리개로 분무기로 한번 쭉쭉 뿌려주고 그 다음에는 별로 해준 게 없어요. 별로 해준 게 없고 그냥 이렇게 햇빛 좀 드는 창가 가까이에 두면서 그냥 오며 가며 예잘 있나 그냥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큰 아이들 잘 자라고 있습니다. 수영을 잘 잡히고 또잘 자라면 또더 넓은 곳에 멋지게 또 한번 자리를 옮겨줘야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온도 베란다 온도가 지금 오전인데 11도. 11도네요. 새벽에 많이 추웠겠죠? 예, 오래간만에 한번 얘네들 찍어 봅시다. 제일 작은 애기들이 이 추위를 잘 이기면 다른 애들은 뭐잘 이긴다고 보면 되겠죠, 그죠? 당연히 또좀 밑에 자구가 쪼글쪼글하지만 지금은 물을 줘서 안될것 같고, 예. 그냥 무난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예, 특별하게 지금 콩나물이 한 번만 뒷부분에 신문을 가려주고 별로 그다음부터는 안 가려줬어요. 막 예, 귀차니즘이죠. 잊어버리기도 하고 실밤 끝나면 바로 들어가서 자기 바쁘고 그래가지고 예, 얘네들을 한 번씩 분무기로 그냥 한번 슬쩍 아이들 그 이슬 먹듯이 그렇게 콩나물이 한번 슬쩍 그것도 뭐 정말 가끔가다 얘가 영월인 것 같은데 예, 이꼬지가 되어서 잘 여기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저 위성은 여전히 이성미는 여전히 이렇게 가느다라고 힘들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얘는 자구들이 열심히 나오고 있네요. 그죠? 예, 이두큰 잎을 대표로 하여 이쪽에 중심을 이루기 위해서 요 위에 아이도, 오, 예. 이게 청금장이죠? 콩나물이 얼마 전에 산 어소금이네? 아, 어소금이구나. 예, 요좀 어소금은 끝부분이 그게 없군요. 프릴 같은 게 없구나. 그 차이인가?
예, 하여튼 소금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쑥가 이제 자구를 확실하게 단단하게 잘 내고 있네요. 예, 주스온 아이인데 뭐 쑥가 운동장만큼 번진다더니 그렇게 안착해서 자리 잡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버려진 아이들은. 그랬는데 이제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구들이 자리를 잡아서 이렇게 색깔을 내면서 잘 자라고 있네요. 수가 추위에 약한데 그냥 이 밖에 베란다에 내놨어요. 안에 자리가 부족해요. 예. 그리고 뭐 다른 아이들 이 아이가 바이솔 종류죠. 바이솔 종류. 예, 요렇게 작은 데에서도 그냥 건강하니 잘 자라고 있죠. 예. 바이솔 아닌가? 어쨌든 주스 나이에 주스나 분해 주스 아이들. 예, 여기는 다 화분도 다 주스 아이들이에요. 그 뚫은 예, 대접에 뚫은 아이고 뭐 화분도 죽고 다 예. 아, 이 작은 콩분은 콩나물이 처음으로 산 화분이에요. 1,000원 주고. 그때 한 10개 정도 샀을 거예요, 아마. 예. 그 사이에 온도가 올라갔어요. 요 베란다 문을 열었더니 그 거실에 있던 온도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그러나? 야, 예, 몇분 사이에 그렇게 올라가 버렸네요. 예. 얘는 카랑코에는 얘만 따로 주워 가지고 얘만 이렇게 따로 심어 놨던 것 같아요. 가을에 물이 들었던 아이가 물이 안 빠지고 계속 그대로 있네요. 이쁘네요. 수영을 혼자서 멋지게 잘 잡고 있는데 카랑코에 같지 않게 이 새순을 따줘야 꽃이 피는 거 아닌가요?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좋겠네. 새순을 따줘야지. 예. 뒤에는 모아심기한 아이들은 여전히 그 모양 그대로. 아유 참 이쁨 당당하게 자신만만하게 서 있구나. 너희들 어찌해 하니? 아나 진짜 답이 없다. 그래도 사랑한다. 아이고. 염자가 얘도 이렇게 따로 주스 나이 따로 하나 딱 따로 심었었더니 수영 이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예. 정말 잘안 되는 게 콩나물이. 예. 근데 교회에서 갖고 온 애들이에요. 얘들 둘이는 키우다 온 애들이죠. 교회에서 키우다 주워서 교회 갖다 두고 은혜 받고 온 아이들이라 여전하게 그 자리 그대로 있어요. 커지도 안 하고 상태를 그대로 유지 잘하고 있습니다. 예. 얘도 마찬가지고요. 아유, 수영이 죽이지 않습니까? 완전 끝내주죠. 대단합니다. 무슨 수영이 진짜. 보실래요? 어디서 이렇게 따로 키울 수 있습니까? 죽지 않으면 콩나물을 이렇게 키울 수 없습니다. 이야, 이렇게 다 저쪽으로 하면 왔다 갔다 부딪히니까 얘는 이름을 모르겠어요. 하여튼 있는 대로 퍼져 있네요. 예, 모여지기를 이제 봄이 되면 모여지기를 기대하면서. 오, 예, 많이 통통하게 커졌어요. 그죠? 위에 새순도 조금 나온 것 같아요. 이쪽에 오른쪽에. 오, 하트. 하트로 나왔네. 오, 조금만 했는데 이제 그 옆에가 나온 것 같아요. 하나만 있었는데 옆에가. 예. 하여튼 뭐잘 크고 있다 그죠? 와, 저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되지? 더 심하네. 길쭉하게 이쪽 꺾이고 저쪽 꺾이고 완전 사방팔방. 야, 너 뭐냐? 오, 진짜. 진짜 답이 없네요. 답이 없네. 예. 좀 부끄럽네. 보여드리기가. 예, 물안 줬다, 그동안에. 오, 말랐다. 큰일 날 뻔했네. 본 김에 물 주자요. 예. 어머야, 야, 내가 그동안에 잘 키웠었는데, 예. 로즈마리, 아우, 야, 간거 아닌가? 큰일 났네? 예. 물 엄청 열심히 잘 주고 있었는데, 예, 가재에선 이제, 요거 잊어먹지 말고 안에 들여놨다가 엄마 갖다 드려야 되겠어요. 예. 오, 저 선인장 잘꼭 많이 컸네요.
오, 야, 엄청 날카롭게 위풍당당하게 건네게 얘기했었는데? 야, 당해는 이쁘게 크고 있죠? 부리딩딩하게. 부리딩딩하게 이쁘게 크고 있죠? 아우, 네. 이렇게 해서 콩나물 오늘, 예, 그동안 여기에 베란다에서 추위와 사탐에서 자란 아이들, 예, 보여드렸습니다. 아, 정리가 안 돼가지고 다시 콩나물은 계속 진행형이니까 정리가 안 돼서 또 정리해 놓으면 또 들어오고 저 신문 있죠. 덥다가 말았던 아이들,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손을 봐가지고 위 아이들 또 다시 한번 영상으로 멋지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콩나물이었습니다. 뿅.